우리나라 집값 참 비싸잖아요.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 고금리에 조금 내려오는가 싶더니 거래가 줄어든 요즘 스멀스멀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도 집값이 뛰어서 골치 아픈 건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외신 보도를 보면 주택 공급이 정말 심각한 거냐? 하우징 쇼티지라는 표현이 부쩍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단순 계산으로 미국 단일 가구 수 대비 부족한 주택 수가 650만 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왜 서울이나 수도권도 집은 많은데 정작 반포, 서초, 강남처럼 살고 싶은 아파트는 늘 부족하잖아요. 미국 역시 실제 지어진 집도 적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 맨해튼에 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한정된 물량에 가격이 자꾸 오릅니다. 땅이 넓은 미국의 지난달 전국 주택 중위 가격도 40만 6,700달러, 우리 돈으로 5억 3천만 원 정도 꾸준히 오르는 중인데 렌트비 상승률은 더해요. 뉴욕 맨해튼의 렌트 7월 평균 가격이 5,588달러, 2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 이렇게 비싼데도 렌트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중인데, 집주인들도 속 터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저금리에 구매해뒀던 집주인들이 요즘 같은 금리에 대출받아서 더큰 집으로 갈아타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냥 버티는 건데, 거래 가능한 집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또 꿰뚫어본 인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이런 주택시장에서 앞으로 호황을 누릴 거라는 주식, 워런 버핏이 시장 변화를 읽고 대거 매집에 나선 D.R. 호튼과 NVR, 미국 주택 건설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고급 아파트에 사는 화려한 주인공들의 모습이나 뉴욕 강변을 따라 들어선 고급 빌딩들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은 싱글하우스입니다. 단독주택이죠. 미국 주택은 싱글하우스,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멀티유닛,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대규모 단지가 있지는 않죠.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도심이 아니라 주변 외곽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어요. 뉴욕 바깥 경계를 따라서 동쪽, 지금 콘도로 재개발된 롱아일랜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탄생과 비슷할 것 같아요. 앞뒤에 마당을 끼고 차고지도 붙어 있고 구불구불 도로들을 배치한 구조에 쭈루룩 늘어선 주택들, 이런 구조로 지어진 곳을 레비타운이라고 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1947년 윌리엄 레비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시작했어요. 이분이 인종차별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사람인데, 미국 주택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외곽에 값싼 땅에다가 대단지를 짓는 것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참전 군인들을 상대로 집을 살 곳이 필요했고, 미국 연방주택청과 우리로 치면 국가보훈처에서 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대출을 지원해주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게 돼요. 집을 짓는 건설 기간도 짧고, 마침 자동차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생활 양식이 된 주택 시장, 이 고급 주택부터 저가 주택까지 안 지는 집이 없는 1위 업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D.R. 호튼입니다. D.R. 호튼은 도널드 호튼이 1978년 델라웨어에서 3만 달러를 빌려서 창업한 주택 건설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기준 미국 주택 건설 시장 21% 1위 업체입니다. 바짝 추격 중인 2위 레나나 풀티 그룹보다 출발은 20년 정도 늦지만,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으로 미국 전역의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2002년부터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년 만에 금리를 5% 넘게 공격적으로 올린 탓에 주식, 채권, 특히 빚내서 투자하던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 대출을 갚지 못해서 휘청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택시장만큼은 다릅니다. 미국 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매년 발표하는 하우징 마켓 인덱스를 색깔별로 나눠본 건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자릿수 냉각기를 지나서 팬데믹 때 저금리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80에서 90선까지 치솟는데, 이게 금리 인상으로 가라앉았다가 요즘 슬금슬금 다시 오릅니다. 요즘 미국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연 7%를 넘어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싶어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렌트는 뛰고 대출은 치솟고, 그래서 남은 탈출구가 집 짓는 거라고 해요.
이게 팬데믹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재택근무 영향이죠. 아마존 CEO는 사흘 출근이라도 해라, 안 하면 해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이미 달라진 업무 습관이 쉽게 바뀌겠나 싶은 게 요즘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집을 다시 고쳐야 하는 사람들, 그것도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DR 호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주택 건설이고 이 가운데 90%는 싱글하우스에서 나와요. 주로 일조량도 좋고 거주하기 좋은 미국의 지역을 썬벨트로 부르는데 동남부부터 서남부까지 주된 건설 사업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호튼 패밀리 일가가 이러저런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전체 지분의 9%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 주요 펀드들인 뱅가드, 블랙록,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투자해서 1.7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증여도 하고 협력 파트너도 잘 끌어들이고 땅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모기지 사업으로 대출에다 소유권 이전, 또 브랜드 등급을 나눠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1990년대부터 컨티넨탈 홈즈, 캠브리지 홈즈, 그리고 포트리스 홈즈 등등 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DR 호튼 브랜드 외에 고급 부동산인 에메랄드 홈즈, 그리고 익스프레스 홈즈, 프리던 홈즈 브랜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호황기에 비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해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22%에서 지난해 34.5%까지 올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4.3%로 도로 내려온 상태고요. 주택 판매를 통한 이익 회수율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서는 중이지만 나쁘게 볼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2020년 24.6%, 이것도 안정적이었지만 작년엔 무려 41.8%까지 뛰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1.8%를 기록 중이에요. 경쟁사인 레노나 풀티 등도 주택 판매를 통해서 이 수치를 2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데 꽤 안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최근 5년간 주택 판매로 86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이를 그대로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강점을 갖고 있기도 해요. 배당 면에서도 분기마다 배당을 하고 2014년부터 꾸준히 배당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올해 배당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덕분에 전체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같은 기간에 17%에서 올해 상반기 11.1%까지 내려와 있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시장은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이들 건설업체를 대하는 월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기는 워런 버핏이 만들었지만요. JP모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가 완료되면 주택건설 회사들 주가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는 업종이 될 거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매수 10곳, 비중 확대 3곳, 보유 의견은 8곳입니다. 최근 주가가 재반등하면서 올해 32%나 올랐는데 월가 평균 목표 주가는 주당 145달러, 아직도 더 여력이 남은 주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혹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셨나요? 이병헌이 열창하는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아주 특별한 주거 공간이고 이 복잡한 사회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놓은 모습에 가깝죠. 이와 달리 주택은 각각의 풍경과 공간을 가진 매력이 있고 개인을 중심에 둔 문화가 자라는 배경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기술이 변화하고 일하는 습관이 바뀌는 사이에도 수요가 몰리고 공급은 한정된 시장, 원자재 다음으로 주택시장을 선택한 워런 버핏의 해안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